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민수기 26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머물던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실시했던 첫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자들은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만나를 먹고 자란 만나 세대를 대상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했던 바로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만나를 먹으며 모세에게 율법을 배운 세대이며 민수기 26장 2절의 기록대로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음에도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비교해서 큰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고 40년 후 2차 인구조사 때의 인구는 60만 1,730명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민수기 26장에서 27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54일 민수기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만 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만 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이라. 이 에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 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숩에게서 난 야숩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리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만 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만 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만에게서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만 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만 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수위에게서 난 이수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님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레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보를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26장에서 27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압 평지 아바림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 엘르아살, 레위인, 슬로부앗의 딸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개수 방법은 40년 전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같았습니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개수한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시내 광야에서의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대 조직 편성과 진영별 광야 생활을 위함이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의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요단 서편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와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고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모두 개수된 사람은 단 두 명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우상 숭배와 음행의 부월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2만 4천 명이 죽은 후였지만 그럼에도 인구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수를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2만 2천 명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 때에는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땅 분배를 위한 두 번째 인구조사 후에 슬로부앗의 딸들이 찾아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모세가 이를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 슬로부앗의 딸들의 말대로 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민수기 27장 7절입니다. 슬로부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상속을 받게 된다는 슬로부앗의 딸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단, 땅을 상속받는 딸은 지파 내에서 혼인하여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게 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의 두 번째 인구조사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바림 사례로 부르십니다. 아바림은 느보 혹은 비스가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살필 것입니다. 다만 아바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면 아바림은 강 건너 저편 지역이라는 뜻으로 모압 지역의 북서쪽 산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바림 산으로 부르셔서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이자 아말렉 전쟁의 책임자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가나안 전쟁 책임자로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그 대단한 모세의 존귀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